아, 줘보세요. 뭐라고 먹었길래? 아니. 맥라이 잡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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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갈통지라는 컨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의도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비둘기즈라는 99년생 중에 멍청이들이 좀 있습니다. 뽀고미님이 있으시고요, 요민양이 있고요, 은별이가 있고, 다 99년생이거든요. 뽀고미님께서 합방을 당분간 조금 쉬신다는 적이 있어가지고 뽀고미님 대체로 우리 밤양갱씨 와빌리즈에서 대표 빡대갈 두 명을 골랐고, 그래서 오늘 주제, 과연 누가 가장 높은 감나무에서 떨어졌는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MC 보조 MC 어디 앉으면 돼요? 아, 일단 0.53, 0.53. 네, 맞춘 건 아니에요. 김혜원 씨 여기 본인의 사진. 정혜원입니다. 진짜 정혜원 씨. 김혜원 씨. 아니, 이제 노리는 거야? 아니, 일부러? 자, 일단 세 분 다 모셨는데 혹시 다들 멍청하다는 이야기들을 네. 의뢰차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의뢰차 들었죠, 의뢰차. 의뢰차. 관련된 썰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은별 씨 혹시? 우리 엄마가 작가님 앞에서 그래도 왜 우리 딸 멍청하냐고 하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작가님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이 왜요? 제가 얘를 낳을 때 한 번에 낳았어야 했는데 낳다가 한 번 쉬어서 머리가 걸렸어. 그래서 멍청하게 나왔어. 미안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혹시 여기 찍어서 그랬어? 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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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응. 머리가 탱가 모양이냐? 어디요? 아니, 아니, 어디요? 아니, 아니, 아니요. 자, 그러면 양갱 씨는? 아니, 저는 진짜 들은 적이 없어요. 에잉? 아니야. 저는 여기 세 명 중에 제일 똑똑해요. 그 어떤 부분에서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얘기를? 죄송한데 채팅이 너 은별이랑 대화하잖아 좀 블랙. 이게 연니가 멍청한 거랑 무슨 개연성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까 언니가 똑똑한 말을 하고 있어. 뭐죠? 와이파이가 너무 데이터가 안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언니가 눈이 와서 그런대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눈이랑 뭐랑 무슨 상관이야? 원래 눈이 오는 그런 지역들은 데이터가 안 터져. 눈이 온 산간 지역이. 맞아. 그래 지리산은 그래서 잘 안 터지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산간 지역이 잘 안 터지고 그다음에 기후가 악천후가 좀 심하면은 당연히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똑똑한? 뭐 알고 있었어? 뭐 당연히 지리산은 안 터지겠지. 아, 그러니까 죄송한데 지리산이 안 터지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악천후 시 안 터지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 근데. 보통 그 정도 상식으로 알지 않아요? 지금 대충 얻어가려고 하는. 아니 그 정도 상식이죠. 아 상식. 네. 그러면은 양갱이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러다 지금 요미양 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악천후가 왜 와이파이 데이터에 관여를 하게 되나요? 이제 아무래도 전봇대가 물이 닿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기 앞서 몸풀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근데 진짜 재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겨도 돼요? 아,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럼 진짜 다큐로 갈게요? 아, 네네네, 그럼요. 아, 저도 진짜 두뇌 발휘해봅니다. 자, 몸풀기 퀴즈, 가벼운 스펠링 퀴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스펠링이요? 네.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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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국어 그 전문이라가지고. 아, 뭐 전문은 무슨 말이에요? 아, 근데 영어는 아마도... 잠자리를 우리는 영어로 드래곤플라이라고 합니다. 예. 드래곤플라이의 철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래곤플라이? 왜요? 진짜 리얼 드래곤플라이예요 잠자리가? 우와! 아 그럼 잠자리를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너무 강해 보여요. 잠자리 족밥인데. 저 봐요. 벌써 봤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제출. 오! 자 드래곤 플라이. 아! 아! 맞다! 맞다! 잠깐만! 아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억울해. 대출해주세요. 오! 억울해요. 드래곤 플라이.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부자 1위였던 빌 게이츠 씨가 만들었던 게 뭘까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아, 뭐 7글자입니다. 아니 너무 심심잖아요 이거는. 아 쉽겠습니다. 진짜 쉬워. 자!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맞췄습니다. 쉬워. 아, 쉬워. 쉬워 쉬워 쉬워. 근데 유일하게 영어를 안 쓰셨는데 혹시 영어로 혹시 혼자 좀 부탁드려볼 수 있을까요?
저기요. 헷갈려서 지금 Y인지 I인지.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혹시 3번 주시면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크로소프트가 나일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나일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거 갈게요. 메이크로소프트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농 이제 웃기지 마. 아니 이게 맞았나 봐. 맨 처음 생각한 게. 오. 미크로소프트. 이거 아니에요. 미크로소프트. 뭐야 그러면? 이것도 쉬운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우리가 되게 미연 대에서 많이 배운 게 있는데 그거를 성공시켰던 장군님 이름 쉽죠? 아, 쉽다. 쉽죠? 아, 쉽다. 아씨. 아 너무 쉽죠. 진짜 배웠어요. 진짜. 오. 아 메가더 캡틴까지 썼어요. 그다음 메가더 장군 맞습니다. 아, 와 깜짝이에요. 아, 저 보세요. 뭐라 적었길래? 아니. 맹랄 잡고.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순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다 한 번씩 배웠던 겁니다. 마라톤 거리. 마라톤. 아, 이거 배웠었는데. 자, 힌트를 드릴게요. 소수점이 세 자리인데 앞에 42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뛴다고? 마라톤이 원래 장거리예요. 태어난의 다리는 100만 볼짜리다. 100만 볼이 얼마나 됐어요? 아, 3천 리. 자, 일단 요미냥. 자, 두 번째.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은별이가. 어, 맞았어요? 42.828! 아니에요? 아니에요. 42.19 숫자는 맞췄는데 미터라 틀렸고. 아, 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 뒷마당에 혐오시설을 설치를 하지 말라. 라는 다섯 글자짜리 용어가 있습니다. 아! 혐오?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당연히 처음은 납. 아. 뭐야, 줘봐. 줘봐. 낫이라고?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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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다. 어 맞긴 해요. Fuck you. 어 이게 나 맞 아니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나도 아니에요. 뭔데? 이건 선착순으로 할게요. 뒷마당은 영어로 backyard. 아니 이거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나요? 안 들어봤는데요? 반대말로 핀피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핀피요? 예. 네. 마이 y 잠깐만요. DBYMY 이거 뭐죠? 돈 백야드 마이 뭐였죠? 마이 돈 백야드 마이. 아 마이는 마이. 응. 자 답은 님비 현상. 아 지랄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은 아세요? 아, 님비 현상. 님비 알았죠. 어 그럼 핀핀 현상은 뭐죠? 핀핀 이제 그 과부 좋은... 얘기해 보세요. PIMPY 그게 뭐의 약자냐고. 핀피. 그러니까 그게 not in my backyard가 줄여서 님비가 된 것처럼 아~ 핀피는 뭐냐? Pink my pool. 아니 뭘 쓰고 있는 거야? Put in my backyard. 아 푸딩이 많으면 좋으니까. 아. Put in. 아 진짜 몰랐고 진짜 몰랐어. 스레이지가 어떻게 브라이슈트야 씨.